놔주세요. 놔주세요 또. 놔주세요. 일단은 그 무엇보다도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최혜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들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당시 작전 수행 통제권이 없으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새벽 사람 사건 이후에 김계환 사령관이랑 어떤 통화하셨습니까?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어떤 입장이신가요?